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실시한 리병철은 곧이어 정치적 행동을 감행하게 됩니다. 국무위원회를 손에 얻고자 한 것이었죠. 국무위원회만 얻게 되면 북한 전체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호위사령부도 국무위원회 직속이니 잘만 한다면 북한 전체를 중국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였죠. 리병철은 차근차근 친중 세력들을 포섭하고 국무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김숙일 육군대장, 정경택 국가안전보위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중국의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인물들을 포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김여정을 국가 지도자로 내세우게끔 했습니다. 말만 국가 지도자지 사실 모든 권력을 국무위원회에 이양한 상태였습니다. 친중파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며 북한 권력을 하나둘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10일도 채 되지 않아 군대를 장악하고 국무위원회를 장악했으니까요. 이때까지 중국이 계속해서 준비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북한의 권력의 상당수를 친중파가 장악했다는 것을 확인한 중국 베이징은 병아리 작전을 준비합니다. 병아리 작전은 북한 내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의주와 평양을 잇는 육로를 통해서 중국군을 파견하여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둔다는 작전입니다. 이미 북한 내부를 친중파가 장악하게 해뒀으니 중국은 그 북한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군대를 직접 북한 내에 배치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중국은 북한 국경 지역에 중국 북부 정부를 배치합니다. 유사시에 빠르게 북한을 장악할 수 있게 하려는 수준이었죠. 미국에서는 KH-13 정찰위성을 통해서 중국군의 대규모 움직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점점 조급해집니다. 첩보 라인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을 종합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가시화됐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미국도 이에 응수하여 북한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세력을 형성하기로 합니다. 현재 북한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세력이 있습니다. 친중파와 보수세력. 현재 친중파는 중국의 편이니까 보수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수세력도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거든요. 미국은 크게 고심을 하게 됩니다. 한편 평양에서는 대규모 숙청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보수세력들을 국가 전복 등의 혐의로 체포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꽤 많은 주요 간부와 지휘관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거나 처형되었는데요. 이 수만 1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 보수세력에 있어서 중대한 선전폭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껏 김정은을 모시던 사람들은 자신들이었는데 자신들에게 반국가 혐의가 내려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북한 보수세력들은 하나둘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보위사령부와 사회안전성, 수도방어군단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죠. 친중파들의 북한을 내줄 수 없다면서 말이죠.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북한 보수세력이나 친중세력이나 둘 다 백두혈통인 김여정을 위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 내에서 백두혈통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었죠. 김여정을 가지기 위해서 보수세력과 친중파가 참여하게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5월 9일부로 이미 모든 권력을 국무위원회에 이양한 상태이므로 김여정은 사실상 꼭두각시 지도자라는 것을 놓쳐버렸죠. 현재 보수세력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권력을 결집해서 국무위원회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당내 주요 인사 측근들이 대거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것도 전해듣게 되죠. 자세한 정보들은 비밀 면담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정보력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북 큐멘트는 사실상 씨가 말라버린 상태이기에 대북 정보를 상당 부분 일본과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대북 큐멘트가 있는데 평양과 신의주 지역의 폭풍군단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것은 크나큰 안보 이익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이 나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북 큐멘트를 늘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국내 언론에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추측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위 관료들이 집단 탈북을 하고 외국 언론들의 계속된 보도가 나온 결과였죠. 계속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주요 보수 세력들이 야심한 밤에 수도 방어군단 본부에 모여 친중파를 어떻게 밀어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 내 파벌을 퍼센트로 본다면 보수 세력이 8, 친중파가 2였습니다. 보수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오랜 기간 중국이 준비한 탓에 주요 요직을 친중파가 차지하고 있었고 서서히 보수 세력들을 숙청해 나가면서 정권을 안정화하려고 했었죠. 특히나 5월 9일에 국무위원회 장악과 5월 25일에 대규모 수청 사건 이후로 보수 세력은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결집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주요 보수 세력이 이곳 수도 방어군단 본부에 모여 권력을
군대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 작당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일 먼저 군대를 재장악하고 현재 친중파의 악감정이 있는 폭풍군단을 활용하여 친중파를 몰아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병철의 반역 혐의로 넘기고 친중파를 완전히 싹을 자를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호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우르르 수도방어군단 본부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호위사령부는 국무위원회 직속부대로 현재는 친중파가 된 사령부였습니다. 리병철은 보수세력이 쿠데타를 준비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들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칠흑의 밤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수도방어군단을 포함해 사회안전성 등 주요 보수세력의 부처 5개 부처가 한꺼번에 반역 혐의로 숙청된 사건이었죠. 숙청된 인원만 853명.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칠흑의 밤 사건은 일종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리병철이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행한 짓들이었죠. 이로써 보수 세력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칠흑의 밤 사건 이후로 보수 세력은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정권을 리병철이 잡은 모양새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칠흑의 밤 사건을 확인하고 긴급 NSC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현재 북한의 지도부가 교체된 걸 알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단 두 개국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SC 회의를 개최해서 동북아 전략에 대한 수정을 명령하였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중국의 것이 되었으니 동북아의 중국 영향력이 커졌으므로 빨리 새로운 완충지대를 구하라는 것이었죠. 북한은 현재 완충국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한국, 일본 등의 자유세력과 중국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북한은 중국의 동해 진출도 맡고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완전히 중국의 편이 되어버렸으니 완충지대가 사라졌을 뿐더러 중국이 동해로 진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죠. 미국은 이 북한 정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CNN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긴급 NSC 회의를 개최했는데 북한 때문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는 그대로 대한민국에도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전혀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NSC 회의를 개최해서 현재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샅샅이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전국이 흔들릴 때마다 항상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큰 위협으로 다가왔죠. 현재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여 북한 지도층이 바뀌기라도 한다면 한국의 경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철수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를 막아야했습니다. 한국은 남은 대북 큐멘트를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의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해외정보국인 SVR에서도 북한의 사태에 대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리병철이라는 인물이 김여정을 꼭두각시 지도자로 내세우고 자신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것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죠. 새로운 역사가 지금 써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오후 3시에 중대 보도가 시작됩니다. 김정은이 서거했다는 뉴스였죠.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최고 지도자 선출위원회를 소집하여 김여정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북한의 국무위원회 위원도 다수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친중파의 주역이었던 리병철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과 국무위원회를 친중파가 장악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특히나 숙청 소식도 같이 전했는데 리상헌 검열위원장, 리영길 사회안전상, 박정천 총참모장 등 주요 인물들 다수가 숙청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숙청한 인물 다수가 모두 다 보수 세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죠. 보수 세력의 개멸을 의미했죠. 이제 북한은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겁니다. 태국 의사 결정 기관인 국무위원회가 완전히 친중파에 넘어갔고 이를 견제할 세력은 숙청이 되었으며 심지어 분열된 상태였으니까요. 이것을 하나로 합칠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오후 3시에 중대보도를 했던 터라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상태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한 차례 흔들렸습니다. 거기다가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안 그래도 나빠져가는 한국 경제에 지속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데프콘 3단계를 발령 검토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와 동일한 대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는 인제야 북한 내에서 정치지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보고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김정은의 장례식을 치른과 동시에 친중파는 계속해서 대숙청을 진행하고 백두열 통해 흔적을 차근차근 지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심상이었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도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내에는 백두열 통의 우열성을 알리기 위해서 몇몇 도시 이름들이 백두열 통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지급이라던가 김정수급, 김영건읍 등이 있죠. 근데 그런 도시들의 이름을 모두 다 한문 도시명으로 바꿔버립니다. 김책시도 도시 이름을 바꿔버리죠. 거기다가 대학 이름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북한의 대학명도 도시명과 마찬가지
대학교로 백두혈통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명을 바꾸게 됩니다. 김철주 사범대학은 국가교육사범대학으로, 김원균 명칭음악종합대학은 평양음악종합대학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백두혈통의 흔적을 지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반발 세력을 일망타진시키기 위해 견제정치기구도 설치합니다. 보수 세력이 장악했었던 사회안전성과 검열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검열사회안전위원회로 바꾸어버리죠. 이곳에는 강경친중파를 배치해 보수 세력들을 말 그대로 끝장내버리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한편 보수 세력 내에서도 큰 분열이 나고 있었는데, 친중파를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강경파와 김여정을 지도자로 앉혔으니 공생을 하자는 온건파로 나누게 됩니다. 친중파들은 온건파에게 계속해서 지원해주며 보수 세력마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김여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여정은 1988년에 태어났는데 김정은의 여동생입니다. 현재로서 많은 백두혈통 중에서 그나마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김여정에게도 크나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한국보다 더한 보수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여자가 정치를 하기란 상상도 못할 정체일 겁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정치력을 행사하기도 전에 친중파가 발빠르게 움직였던 터라 현재는 팔다리 다 잘린 꼭두각시에 불과했었죠. 친중파가 김여정을 죽일 순 없겠지만 계속해서 등 뒤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니 김여정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겁니다. 답답하고 난감할 겁니다. 김여정은 어떻게든 이 친중파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죠. 중국 정치권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안 그래도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 상태가 되어 북한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완전히 친중 국가로 돌아서게 되니까요. 중국은 리병철에 대한 권력을 인정하면서 북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진 못하지만 밀무역 거래 상대를 이용하여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종 식량부터 해서 석유까지 지원을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품목들을 지원해주게 되죠. 아베 신조는 내각정보조사실을 통해서 북한 내 권력 이동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는 이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일본은 보통국가로 전환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자위대에서 국방군으로 전환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자 아베 총리는 이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즉각 아베 총리가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위협이 코앞에 있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 재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통국가와 전략을 가동하게 되죠. 현재 일본 정계는 자유민주당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개헌하기 위해 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각각에서 총의원 3분의 2가 넘는 찬성이 필요한데, 참의원의 경우에는 10여석만 더 확보하면 개헌이 가능했고 중의원은 이미 의원수가 충족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투표율에 상관없이 단순히 과반수의 찬성 투표만 얻게 된다면 개헌이 가능한 일본의 국민투표 특성상 아베 신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아베 신조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개헌을 준비하게 됩니다. 북한 김정은의 사망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구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여정은 친중파로부터 타개하기 위해 고도회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현재 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피해가 심하니 국경 전체를 차단하게끔 하고 탈북 방지 및 방역을 위해서 폭풍군단을 국경지역에 추가 배치한다는 것이었죠. 명분과 실리가 명확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친중파도 이에 동의하며 폭풍군단을 국경지역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북하거나 월북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피해가 심각하고 북한의 의료 인프라는 현저히 낮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김여정의 고도회수였습니다. 폭풍군단은 앞서 설명했듯이 친중파의 악감정 있는 군단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의 국경 경비대는 친중파였죠. 중국의 북한 영향력을 폭풍군단으로 막음과 동시에 북한 내로 들어오는 중국의 지원 물자를 막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폭풍군단과 국경 경비대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먹질까지 오갔으니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죠. 폭풍군단은 철조망 안쪽에서 철조망을 드나드는 인원과 동물을 감시 통제하고, 경비대는 철조망 밖에 위치한 압록강변 초소에서 근무를 서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폭풍군단 군인이 국경경비대를 탈북자로 오인하고 사격을 한 것이었죠. 분대장 한 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비대와 폭풍군단 군인들이 서로 충돌 직전에 험악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김여정의 고도회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북한의 정치권도 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명분과 실리가 너무나도 명확하여 폭풍군단을 함부로 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컸고 이를 막으려면 국경을 더 철저하게 지켰어야 했으니까요. 친중파가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보수 강경파들은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네덜란드 정보기관인 종합정보보안국 요원들과 미국의 CIA 요원이 한 남성을 잡아 신문하게 됩니다. 신문이라기보다는 편안한 상태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터뷰에 더 가까웠죠. 그리고 대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냐는 미국 CIA 요원의 대답에 이 남성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남성 이름은 북한 정권에 의해 암살을 당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었습니다. 김한솔과 서방세계가 손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